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한국 방문의 기념 2012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 일찍부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객석의 열기 역시 뜨거운데요. All right, here we go, everyone. If you're ready,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the first team from Indonesia. This is X-I-RAN, everyone. Big round of applause. Indonesia에서 온 여성 5인조 팀이 FX의 Electric Shock로 페스티벌의 첫 문을 엽니다. 2PM 못지않은 매력을 뽐내는 나이지리아의 엘리베이터즈. 육상 강국에 걸맞게 육상 선수가 멤버에 포함되어 있어서인지 무대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일사불란한 안무와 완벽한 립싱크에 지켜보는 이들은 즐겁지만 기다리는 이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브라질에서 온 이 소녀들은 우회입니다. 남성 그룹 B.A.P의 노래를 선택했네요. 케이팝과 사랑에 빠진 헝가리의 여섯 소녀들. 힘이 넘치는 여전사의 무대를 보여줍니다. 한편 대기실에서는 장난을 치며 긴장을 풀기도 하고 쟁쟁한 춤꾼들의 공연에 일본 커버 댄스팀은 쑥 자라목이 됐네요. 빅뱅과 외모는 물론 안무까지 흡사한 태국팀의 커버 댄스에 초청 가수 레인보우도 박수를 보내고 관객들도 하나가 됩니다. 작년 대회에서 우승한 나라죠. 러시아에선 올해도 최다 인원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모스크바에서 온 다스 프로젝트의 무대, 파워풀한 댄스가 참 인상적이죠. 공연 정말 좋았는데 왜 울어요? 마지막 무대는 다 같이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 세계의 젊은이들이 K-POP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2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에서는 태국의 롤리팝 CG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